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이치에서 새롭게 출시한 블루투스 셀카봉인 요이치 글로우 LED 블루투스 셀카봉입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핑크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핑크 색상이고요. 외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상단에 불이 들어오는 LED,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표시 등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LED 스위치, 밑에는 블루투스 스위치, 유이치 문구가 있고요. 하단에는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상단에 잡아당기면 스마트폰 홀더가 나오는데 최대 9cm까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셀카봉이 늘어나는데 최대 길이는 70cm 정도 되고 최소로 줄였을 때는 한 19cm 정도 됩니다. 헤드는 원하는 각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LED라고 표현한 부분은 LED 표시 등을 꾹 눌러주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사진이 잘 안 찍히는데 이 LED를 통해서 사진을 더 잘 찍을 수가 있고 LED가 작동된 상태에서 LED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밝은 빛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빨간불이 깜빡거리면서 경고등이 발생합니다. 끄고 싶을 때는 다시 LED 스위치를 꾹 눌러주면 꺼집니다.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스위치를 꾹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고 한번 등록했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제 장비에서는 켰을 때 바로 등록이 됩니다. 모델명이 YSSW300으로 등록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사용법은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홀더를 열어서 사용할 스마트폰을 껴주고 카메라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위치를 눌러주면 사진이 찍힙니다. 셀카봉으로 찍을 때는 당연히 방향을 본인에게 돌려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유이치에서 나온 글로우 LED 블루투스 셀카봉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파이크였습니다.